오늘 8월 22일 화요일 초육 쪽지시험 공지할게요. 60페이지 HOP 저번 시간에 봤던 거 똑같이 완료시제 분류 4가지 해주시고 자주 쓰이는 표현 앞글자들 다 불러줄 거예요. 그러면 단어들 다 적어주시고 그때처럼 위에 파란색으로 필기되어 있는 거 줄임말 다 써주시면 되고 Always랑 Already는 두 개 연결해서 무엇이 없다 이 파란 필기까지 써주시고 그 오른편에 예문 순서 무작위로 불러줄 거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 줄 맞춰서 써줘야 돼요. 네? 네? 저 지금 문장도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니까 문장을 불러주면은 아 이 문장은 경험에 들어가는구나 하면 경험 옆에 칸 맞춰서 써주시고 해야 돼요. 문장은 영어로 불러줄 거예요. 그 대신 필기는 싹 다 해주셔야 되고 어디 분류에 속하는 건지 그니까 그래서 오늘 시험 볼 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길게 이렇게 보면 돼요. 분류 4개 적고 가로로 길게 영어로 불러주세요. 네, 예문은 영어로 불러줄 거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분류 4개 적고 예문 해당되는 데다 줄 맞춰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인술이 옆으로 뭐예요? 이거는 원장 선생님이 예시로 적어준 거. 맨 앞에 앉아있어가지고 술 이름을 했나봐요. 그리고 그 아래 과거 시제를 이끄는 6가지 이거는 예문 안 보고 단어 6개만 본다고 했죠? 네. 단어만 써주시면 되고 단어만 시험이요? 네? 단어만 시험이요? 네. 네, 세모 표시로 돼 있는 거 when, last, yesterday 이렇게 단어 6개만 써주시면 되고 그 앞에 50분 네? 네? 뜻 파란 글씨는 써주세요. 그리고 앞쪽에 59쪽 사진 정리 저번 시간에 봤던 시험 그대로 이거 완료 3가지 적고 한글 뜻 불러주면은 영어 문장 써주시고 필기 해주시고 완료형 기본형 써주시고 그 앞장 57페이지 사진 정리도 똑같이 3가지 적고 뜻 불러주면은 영어 3문장 적어주시고 진행형 기본 형태 보는 거 그 아래 CF는 안 볼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오늘 단어 2과 워드 3개까지 볼게요. 네. 시험 공지 끝. 알려줘. 8월 22일 화요일 초6 쪽지 시험 시작할게요. 네. 시험지 가로로 작성해주세요. 네. 60페이지 HOP 먼저 갈게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는 땡땡 해주시고 뭐랑 똑같은지. 아까 본다고 말했죠? 진짜 현재 완료는 땡땡 점 찍고 뭐랑 비슷하고 과거 완료는 땡땡 점 찍고 뭐랑 비슷하고 네 필기 안 해도 돼요? 필기 화살표 해주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두 글자 세 글자죠? 다음 네. 선생님, 네. 이거 연결해서 글씨 쓰는 것도 해야 돼요? 아, 안 해도 돼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어서 완료 시제 분류 네 가지 써주세요. 어려우면 어떡해요? 필요하죠. 옆에 예문이랑 표현들 써야 되니까 칸 분배 잘 해서 네 가지 얘는 쪽 전체 하는 거예요? 네? 쪽 전체 넷넷넷 네, 뭐 뒷장도 써도 되니까 쓰고 싶은 대로 편하게 써도 돼요, 앞장에는 선생님이 알아보세요. 줄임말까지 다 써주세요. 제가 줄임말을 모르면 어떡해요? 날트를 씁시다. 두 번째 거 뜻이 뭔가요? 두 번째 거 뜻이요? 없어요. 아 잠깐만 알았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아니 있었는데 없어요. 자 첫 번째 자주 쓰이는 표현 앞글자 갈게요. 아직이에요. 네. 그래 너도. 네 개 다 분류 썼죠? 줄임말까지. 네. 첫 번째 표현 갑니다. 다 썼죠? 아니요. 언제까지 쓰는 거지? 예의요. 저 소리가 좀
갑니다. 첫 번째 자주 쓰이는 표현. JYAN. 지안. JYAN. JYAN. 필기 이거 파란 글씨로 위에 다 각각 뜻 써주시고. 네. 네, 나 이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너무 많이 썼어요. 선생님, 선생님. 네. 아니. 두 번째. 아니 이게 오바예요. 진작에 외워왔으면 지금 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우고 있는 저 자기 잘못 잡았어요. 선생님, 이 제안에서 세 번째 거를 세 번째 A로 시작하는 거? 네. 아, 뜻만 쓰면 돼요? 일곱 글자. 뜻만 써주세요. 네. 일곱 글자. 언제 끝나는지랑 관련 있는. 아, 선생님, 우리한테 언제 끝나? 두 번째. 자주 쓰이는 표현 갈게요. 네. 첫 번째 줄, ENB. ENB. 두 번째 줄 O T 그리고 T T 이거 한 단어 하고 물결 T 다시 O 네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단어 네 여섯 글자인가요? 여섯 글자입니다. 두 번째 줄 다시 O T 하고 T T 한 단어 물결 T 세 번째 줄 O S O S 선생님이 노안이 오게 하기 위해서 혼자 착해졌어. 아 너무해. 저는 이미 노안이 선생님 B로 시작하는 거 몇 글자예요? B로 시작하는 거 여섯 글자요. O로 시작하는 거 몇 글자예요? 두 번째 줄 O요? 세 번째 줄 오는 다섯 글자요. 물질 표시로 시작하는 몇 글자예요? 다섯 글자. 5로 시작하는 네 글자, 다섯 글자 있어요. 네 글자 하나, 다섯 글자 하나. 맞아요. 나는 다음 세 번째 자주 쓰이는 표현 HG 한 단어, HL 한 단어. 혹시 그 세 번째 한글인가요? 네, 세 번째. 얘네는 파란 글씨 필기 있죠? 뜻 적는 거. 이거 한글 적는 거 있죠? 아, 네. 선생님 첫 번째 단어 그첫 번째 단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첫 번째 단어가 있잖아요. 네. 세 글자 아닌가요? 네. 그 알파벳 한번 맞춰주세요. H G H L. H L이요? 네. H G H L이요? 네. 그러니까 H랑 G가 있고 네. H랑 N이 있어요. 맞아요. N이요? 네. L이 뭐죠? L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아까 말한 한글 뜻 있죠? 근데 혹시 그 L, H, L 있잖아요. 네. 그래서 H가 몇 글자, L이 몇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갑니다. S로 시작하는 단어 플러스 뒤에 한글 두 글자 오는 거 적어주시고 F로 시작하는 세 글자 플러스 한글 두 글자 하고 HL S 단어 오는 게 첫 번째 단어 자음인가요? S 아 시옷이요? 시옷이요? S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 플러스 한글 두 글자 F로 시작하는 세 글자 플러스 한글 두 글자 하고 H, L로 시작하는 두 단어 마지막 물결 물음표로 끝나죠. 선생님 단어 옆에다 아니 문장 옆에다가 써도 되죠? 네. 하고 S로 시작하는 거 S라고 하면 또 S요? 아니요 F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단어 A, L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더 적어주세요. 그리고 E, A, L이랑 맨 첫 번째 A, L이랑 두 개 연결하는 거 있죠?
네. 플러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플러스가 쉬어서 시작한다시잖아요. 네. 그 힌트 조금 더 주시면 돼요. 어떤 기점인지. 그게 뭐죠? 어떤 기점인데 시옷으로 시작한대요. 그 두 개 합쳐봐요. 네. 근데 저 세 번째 한글에 H와 네 글자인 그 뒤에 단어 한 글자만 주셔야 돼요. 네. H, L? 네. L이 네 글자인데. 그 뜻이 뭐죠? 그 뜻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뜻을 따라, 써야 돼. 뒤 단어 하는 거죠. 그래서 PP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PP형. 마지막 거? 필기 마지막 거는 그 AL로 시작하는 단어랑 맨 위에 AL로 시작하는 단어 연결하는 거 있죠?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네? 그 뜻 적는 게 세 번째 거 표현의 뜻이에요. 어떤가요?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어떤 힌트? 그 세 번째 거에 그 두 단어의 뒤 혹시 글자 그대로 쓰면 돼요. 혹시 HAD 그 T로 끝나나요? 네. HAD요? 아, 그 L 단어 두 번째 거 말해. 이거 왜 몰라는 거야? 이거 뜻 적었어요, 적기는? 첫 번째 거 적었어요. 두 번째 거 못 적었어요, 뜻?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야? 말자 운동이 그런 거야. 세 번째. 아, 이거 말 안 나. 세 번째 한글 HGH. 아, 그걸 몰라? 모르면 날트를 쓰시고 이제 다음 예문 갈게요. 그 문 누가 말해주세요. 두 번째 괜찮아요. 선생님은 넘어가요. 무시 제발 넘어갑시다. 진짜 보고 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정말. 그래. 잃어버리다. 감사합니다. 예문 갈게요. 무작위로 부를 테니까 분류에 맞게 옆에 칸 맞춰서 써주세요. 예문 갑니다. I have lived in Stillwater since 2007. I have lived in Stillwater since 2007. 몇 번이에요? 8번, 이거를 근데 몇 번인지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왜요? 대충 위치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이야? 왼쪽. 네. 문장 쭉쭉 쓰고 있는데 혹시 이거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그 분류 옆에 써주면 돼요. 뭐 하나 어떤가요? 꼬리에 since요. Since? I have lived in Stillwater since 2007. 필기 세모 세 개, 괄호 두 개. 그리고 형용사 뜻 적는 거 있죠? 네, 뜻 하나 적어볼게요. 네. 다음 예문. 갑니다. 네. He has gone to America. He has gone to America. 예, 그 자주 쓰이는 표현에 적었던 뜻 적어주시고, 세모 두 개, 괄호 하나. 돼지꼬리 하나. He has gone to America. B-O-R-N이요? 아, gone. 가버리고 없다. He has gone to America.
세모 두 개, 괄호 하나, 돼지꼬리 하나, 그리고 자주 쓰는 표현에 썼던 그 한글 뜻 그대로 써주세요. 다음 예문. 예. 다음 예문. He has been to America. He has been to America. 얘도 똑같이 괄호 두 개, 아 뭐야 세모 두 개, 괄호 하나, 돼지꼬리 똑같이 뜻 적어주시고. 네. 그치만 구별되게 써주세요. 어, 분류에 맞춰서만 써주시면 돼요. 알아볼 수 있게. He has been to America. 네. 그 자주 쓰이는 표현, 아, 얘는, 아, 얘는 뜻 써줘야 돼요. 동사 뜻. 네, 해석이 다르죠. 다음,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세모 세 개, 연결선 하나. 해석 쓰는 거. 세모 세 개, 연결선 하나, 해석 쓰는 거. 다음, 과거 시제 여섯 가지. 싹 적어주시고 파란 글씨로 뜻 적는 거 두 개는 뜻까지 써주세요. 네? She's gone 안 불렀어요. 네. 앞 글자 불러줄까요? W L Y 물결 A W 과거 시제 여섯 가지. W, L, Y, 물결 A 하고 I로 시작하는 두 글자에 한글 두 글자 하고 T 끝이에요. 네. W랑 L로 시작하는 거는 뜻 적어주시고 W랑 L. 네. 이거 아래 과거 시제 여섯 가지. 아, 아. 제가 중간에 불렀어요. 다시 불러주세요. W, L, Y, 물결 A, I 하고 한글로 두 글자 쓰는 거, 마지막 T. 네? 어떤 거요? 세모표 안 쳐도 돼요. 두, 아, 네 글자예요. 네. 뜻이 기억이 안 나요. 언, 어떤 거요? L이요. L? 둘 다 그럼 둘 다 그거 쓰라고요. 뭐라 그러지? L? 셋 다 쓰라고요. 두 글자. 두 글자였어요?
아니 두 글자 하고 마지막이 때로 끝나요. 근데 세 글자로 되죠? 네. 아니요, 딱 이 단어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왜 W로 시작하는 거는? 네. 뜻이 힌트. W랑 L 둘 다 때로 끝나요, 때. 선생님, 그 L의 첫 번째 초성 하나만 보내주시면 될까요? 하, 뜻이요? 아니, 초성이요. 초성? 네. L. 그 뜻의 맨 처음. 아. 지읒. W는? W는 이응. 두 번째는 W 두 번. W 두 번.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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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가 마지막 글자. W, L 둘 다 때로 끝난다고 했어요. 네 글자 W. 마지막 글자. N이요. 저 Y랑 I. Y랑 I? Y는 하나, 둘, 셋, 넷, 아홉 글자, I는 두 글자 하고 한글 두 글자. 다음 I가 두 글자로. 네, I 알파벳 두 글자에 한글 두 글자 쓰는 거죠. 최고 안 쳐도 된다고 하셨죠? 네, 다음 갈게요. 59페이지 사진 정리. 네, 상관없어요. 완료 세 가지 적어주시고 한글로. 첫 번째 예문 갈게요. 네. 갑니다. 영어로 불러주시나요? 아니요, 한글로 불러줄 거예요. 갑니다. 나는 그곳에 10년 동안 살고 있을 거야. 나는 살고 있을 거야, 그곳에 10년 동안. W. 여덟 단어예요. 맞아요. 네. 필기 알아서 해주시고. 세 번째가 H예요. 네. 나는 살고 있을 거야, 그곳에 10년 동안. 네. 네 번째 단어가 뭐로 시작해요? L로 시작해요. 세 번째 단어가 세 글자인가요? 아니요, 네 글자죠. 필기가 안 돼. 세모 세 개, 괄호 두 개, 조동사 몇인지, PP 표시. PP가 뭐일지 정해져있지 않아요? 세모 세 개는 없어요? 네. 필기 없는 세모 없어요. 세모 세 개, 괄호 두 개, 조동사 몇인지, PP 표시. 혹시 조어가 몇 세모 두 개인가요? 네. 다음. 네? 나는 살고 있을 거야, 그곳에 10년 동안. 다음 갈게요. 나는 그곳에 10년 동안 살고 있었어. 나는 그곳에 10년 동안 살고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단어 맞아요. 이게 순서를 상관없이 낸 거예요. H. 그러니까 맞는. 근데 과거에 네 번째 단어가 뭘로 시작해? 근데 순서를 해서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네 번째 단어 T로 시작해요. 아, 순서대로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그 맞는 데다가 옆에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어 H로 시작해요. 살고 있었으면 몇 글자일까요?
있었어. 어, 시간이 한 문장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뭐 할 거예요? 일단 보고 해볼게요. 잠깐만. 그리고 완료형 기본 형태 아래에 적어주세요. 뭐 플러스 뭐. 옆에 예문이랑 시제랑만 연결 맞게 써주면은 채점 알아서 해줄게요. 근데 세 번째 단어가 네 다섯 글자인가요? 맞아요. 완료형 기본 형태 써주시고 뭐 플러스 뭐인지. 그리고 한 문장은 시간 관계상 패스하겠습니다. 나는 살고 있을 거야. 그곳에 10년 동안. 다음 57페이지 HOP 갈게요. 여기서도 예문 한 문장만 볼 테니까 무슨 진행형인지 써주시고 그 예문은 적어주시고 필기해 주시면 돼요. 한 문장만 볼 거예요. 세 문장 중에 여기서도. 나는 어제 점심을 먹는 중이었어. 무슨 진행형인지 써주시고 필기해주세요. 나는 어제 점심을 먹는 중이었어. 다섯 단어. 두 번째 단어가 떠올려주세요. 네. 나는 어제 점심을 먹는 중이었어. 세 번째 단어가 이치주셨죠. 네. 다섯 단어. 어떤 게요? 남은 나의 방금 세 번째 단어는 여섯 글자죠? 아, 다섯 단어네. 필기는 괄호 두 개. 진행형 기본 형태도 써주세요. 아래 뭐 플러스 뭐. 하고 단어 세 개 보고 끝낼게요. 단어 1번. 네. 세 개. 선생님, 그 완료형에서 네. 첫 번째 어떤 문장 채점만 해도. 나는 그곳에 10년 동안 살고 있을 거야. 단어 갈게요. 단어 1번. 불평하다. C로 시작하고 N으로 끝나요. C로 시작해서 N으로 끝나요. 네. 여덟 글자. C5로 시작해요. 여덟 글자. 불평하다. 아, 불평이요? 네, 불평하다. 아, 어? 불평이죠? 불평하다. 저 불평하다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엔치만 하셔야 돼요. C5로 시작하고 IN으로 끝나요. 이제 더 뭐 줘요? 코인. 응? 코인? 아, 2번. 저희 진행형 이걸 모르죠? 네? 진행형이 뭔지 모르죠? 어떤 진행형인지 그 예문 하나만 써주면 돼요. 2번 그만두다. 이건 힌트 없어요. 네 글자. 그만두다. 네 글자. S로 시작할까요? 아니요. Q로 시작해요. 더 안 줄 거예요. Q요? 네. 아. 그만두다. 이걸 모르죠? 3번 사라지다.
사라지다. 뒤로 시작하나요? 네, 뒤로 시작해요. 나타나다의 반이어죠. 뒤요? 네, 뒤로 시작하는데 나타나다가 여기 단어 안에 들어가죠. 여섯 번째 단어가 뒤로 시작. 여섯 번째 단어가 이인가요? 여섯 번째요? 아닌데? 여섯 번째 이 아니에요. 여기 아홉 번째인가요? 아홉 글자. 두 번째 거 아이. 네 번째 거 그만두다 모르겠어. 첫 번째 거가 뭐야? 이가 아니라고요? 어. 네. 근데 진짜 불평하다 진짜 모르겠는데. 불평하다? 세 번째 거만. 1번이랑 3번 같이 하고 몇 글자? 난 알아. 아홉 글자. 아홉 글자면 세 번째 거까지 아홉 글자면 세 번째 거까지 아홉 글자인데 나타나다가 여기 단어 안에 들어가면 여섯 글자는 다 알 텐데. 나타나다가 뭔지 모르겠어. 모르게 찾았어? A로 시작하는 나타나다 있잖아요. 아홉 글자. 아. 네, 아홉 글자. 네? 아홉 글자. 이걸 진짜 불평하다 좀만 해주시면 안 돼요? 불평하다. 네 글자는 줬는데. 아이고, 그만두다. 셀링은 어차피 알아도 모를 것 같은데. 그만두다. 그만두다는 Q로 시작하네요. 그냥 T로 끝나는 거 맞아요? 아, 혹시 두 번째 글자 말인가요? 몰라요. 안돼. 불평하다? 선생님, 우리가 먼저 글자를 몇 개 있는데 선생님은 아주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선생님 알려주시고 근데 선생님이 두 번째 글자를 알려주시고 세 번째 글자를 알려주시고 어차피 하나를 맞추기 위해 26개를 어떻게 누를 맞춰야 돼? 불평하다는 가운데 P도 들어가죠, P.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P 들어가요. C O P I N 들어가요. C 네? C O 하고 가운데 어딘가 P 들어가고 마지막 I N. 이제 힌트 끝. 시험 끝. 현재 완료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게 자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까? 시험 성적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갑니다. 자, 용법들에 대한 구별하는 게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해. 그렇잖아? 빨간색으로 여기 T 없어요. 왜요? 다 핸드아웃에 썼잖아. 동그라미 따라와. 완료, 경험, 결과, 계속. 갑니다. 우리는 이걸 여기에 뭘 표시하는 거야? 완료니까 already, just, yet. 요 세 개밖에 안 나오네요. 그쵸? 내가 얘기했지. now는 잘 안 나온다고. 기본이에요. J-Y-A-N 외우고 사는 건 기본이에요. 예. already와 just는 주로 have와 과거분사 사이에 위치하고 예서 문장의 끝에 위치한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already와 just는 위치가 어디야? have와 과거분사 사이, 즉 have와 pp 사이에 뭐가 온다는 거야? already랑 just가 오는 거고요. 문장의 맨 끝에 마침표 바로 앞에 뭐가 온다는 거야? yet이 온다는 거구나. 위치가 마침표 바로 앞에. 이거 가지고 고등학교 염작책 하면서 어떤 애가 막 얘기를 하길래 야 원래 already하고 just는 가운데 오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 yet은 보통 마지막에 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하는 애니까 그런 말도 물어보는 거 하는 거죠. 옆에 가봅니다. 자 가보면요 61페이지 가서 경험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ever, never, once, before, twice, three times 이런 애들이 있네요. T인가요? 아니 핸드아웃 다 했어. 결과는 네. 예, has lost 여기는 has lost가 나왔네요. 네. 여기는 또 have gone이 나왔네. 우리는 has gone, have lost로 했는데 상관없어요. 그건 뭐 맞춰서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도 써있잖아. have been to와 have gone to가 경험과 결과 다르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글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 책을 보고 그걸 썼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누가 먼저 썼다고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유명한 거야. 내가 하니까 이 책이 따라한 거 절대 아니겠죠. 이 책이 하는 거 보고 내가 한 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유명한 거라 저거는 보통 나오는 건 고하고 루즈드라 have lost, have gone 계속은 since not for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since not for가 제일 대표적인데 여기 이제 how long이니 always니 이런 말들이 나오면 완벽하죠. 그래 시험은 다 뭐가 시험인 거야? 아, 그 밖에 보면 다 이거야 이거 구별해 그거 아니니 예 내려갑니다. 그럼 풀면서 하면 되고 포하고 센스는 굉장히 유명한지 사망한 책에도 포하고 센스만 따라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시점 시간 시점하고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she's 아, 다음 페이지가 뭐야 two years ago now 이거는 2년 기간이 된 거고요. 얘는 뭐야 시점이란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큰 거 없어요. 우리가 했던 거 문제 그냥 풀면 돼요. 그러니까 4D에는 플러스 기간이 나와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나오네요. since 뒤에는 플러스 시점이 나와요. 언제부터 last year 이렇게 되네요. 예,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앞에서 했던 거라 굳이 그러니까 앞에서 핸드아웃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게 어려운 게 없다 인 것처럼 네가 초등학교 때 이걸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별로 어려운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인생이 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고생은 젊어서 편안한 삶은 나이 들어서 합니다. 딴 얘기 1분만 할게요. 아까 나오기 전에 막 이렇게 밥 먹어서 보니까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던 사람이 나오는데 유키즈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나왔었나 봐. 재방송이 하고 있길 봤는데 길게 안 하려고 거기 내용까지 안 한 게 않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사니 광고 찍으면서 돈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선수 때 해놓은 그 업적 때문에 편하게 살잖아요. 아까 그 얘기도 하더만 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런 게 21살 막 이런 나이 때던데 그때 그 어렸을 때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저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제 나이 때 그 나이 때 지금 선수들 21살 선수들 보면 정말로 애기인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마음 먹고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지 정말 예, 저도 어쨌든 보면 신기하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어렸을 때 그 고생을 하고 나서 지금은 그런 얘기 나오면서 나와서 얼마나 여유롭게 편하게 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 선수는 지금 선수 아니지만 그 특정 시기에 굉장히 열심히 산 거고 우리는 평생에 대해서 그 고통스러운 거 조금 힘든 거 좀 나눠서 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20대 중후반까지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힘든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니네 부모님한테도 다 얘기 들은 거 학교 선생님한테도 얘기 들은 거야. 근데 어쨌든 김연아 선수가 얘기하니까 더 그렇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어떻게 그걸 버텼는지 모른다. 버티기란 말을 내가 니한테 많이 써. 버티면 이깁니다. 예. 삶이 정말 재밌게 즐겁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알 거 아니니? 예, 인생은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가자!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인데 예, 현재 완료 시제는 닦아놓고 얘기해서 얘는 과거 이거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왔어? 어머니가 문자 하셨네. 와서 화장실 와가지고요. 여기 과거 시점에서 여기 현재 시점까지의 화살표에서 얘는 과거 시제인데 얘는 시점이에요. 시점. 그러니까 이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과거 시제는 옛날에 뭐뭐 했었어. 끝. 지금은 몰라. 그게 과거 시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 했었지. 지금은? 몰라. 모르지. 나야 모르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완료 시제는 얘는 면이에요. 면. 얘는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면이에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얘는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란 말이야. 지금? 지금도 뭐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는 지금 난 모르지. 내가 지금 옛날에 이 원주에서 살았다 그러던데 지금 어디 사니? 그야 나는 모르지. 옛날 거기 원주에 산다 그러고 어저께 연락 왔는데 지금도 원주 살고 있대.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지. 이게 혹시 빗소리는 아니지? 에어컨소리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필기합시다. 안 말하니까 지금 저거 하면서 제발 과거시와 현재 완료시제 구별 좀 하시게. 지금 할까요? 아니요. 예. 예? 요거는 스타가 잘못 쓴 거예요. 자, 올라가세요. 요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I love you 하고요. I loved you 하고요. I have loved you 하고요. 이게 뜻이 조금씩 달라요. I love you는 지금 사랑해 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랑해 쓰지만 지금 사랑해 라는 뜻이에요. I loved you는 뜻이 뭐야? 했었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 사랑하지 않아. 사랑 안 해. 옛날에 내가 너 사랑했었지. 지금은 아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와요. I loved you 그러면은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I have loved you는 뜻이 뭐냐? 과거에도 과거도 지금도 사랑해. 쭉 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했어.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쭉 사랑. 얘는 요 과거형 하나로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필기해 보세요. 자 갑니다. 그래서 I love you는 지금 너를 사랑한단 말이고 I loved you는 난 너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옛날에 사랑한 적 있긴 하지. 근데 없어. 난 지금 너 사랑하지 않았고요. I have loved you는 계속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드 발음이 들리냐 안 들리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정반대 뜻 되는 거 아니야. 과거형이 원래 반대가 돼.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예, 과거형 나오잖아.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 그 수능 모의고사에도 필요한 지식이야. 티하시고요. 좀 어렵니? 내려가자.
자, 과거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입니다. 집중해. I have stayed in London for 2 weeks 하고 옆에 I stayed in London for 2 weeks가 돼 있는데 얘는 have stayed가 나왔고 얘는 stayed가 나온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야? 얘는 have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부터 지금까지 쭉 런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m still in London이란 말이고 얘는 과거형 나왔잖아요. 과거형 나오면 어떻게 된 거야? 과거형은 과거 시제의 특징은 반대시는 건 아니에요. 과거 시제의 특징은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간다고요. 아니야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아니야 지금은 아닐 수도 이게 더 정확하다. 쓰자. 반드시 아닌지는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상까지 포함한 얘기를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예를 보면은 I'm not in London anymore. 더 이상은 런던에 없단 말이에요.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도 있구나. She has lost her purse. 그 여자는 그 여자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는데 잃어버렸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못 찾았다라는 뜻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없어 여기는? 얘는 last night 잃어버렸어. 지난번에 잃었어. 지금은 몰라요. 알 수 없음이에요. 지금은 차냐는 알 수 없어요. 어저께 지갑 잃어버렸대요. 아직도 못 찾았대? 모르지 나야. Has lost her purse. 이거 쭉 잃어버리고 지금 없대네. 지금도 잃어버리고 없구나. 현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직도 못 찾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지난밤에 잃어버렸고 오늘 아침에 찾았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못 쓰죠. 그쵸? 'But she find it this morning.' 그러면 오늘 아침에 그걸 찾았네. 그러니까 과거 시의 특징이 뭐냐? 얘가 과거고 얘도 과거지만 이 과거 시의 특징은 예 지금은 아닐 수도. 예, 필기합시다. T는 아닙니다. 티가 아닌데 우리가 핸드아웃에 좀 빨간색으로만 표시할 거예요. 티 아니에요. 뭐 하려고? Last yesterday ago 또 뭐 있나? 그다음에 연도. 그다음에 when. 이 여섯 개가 나와줘야 된다니까. 툭툭 나와주는 게 너한테 유리해요. 고등학교 가서 할 거 없을걸요. 정말요? 복습은 해야죠. 근데 할 거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틀리는 일이 없어져야죠. 뭐 나와야 돼요? When 절이 나와야거나 in 연도 in 연도가 나오거나 then kuten란 뜻이 나오거나 하나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얘는 반드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여섯 개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너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외워야 돼. 근데 지금 다 외웠잖아? 중학교 2학년 시험 기간에 너 봐라. 그때 다른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영어는 시험 기간이 더 편해요. 평상시 해놓은 게 너무 세서 시험 기간에 할 게 없어요. 아 그게 정상이지. 아 물론 본문은 외워야죠. 아니 중학생이 본문 안 외우고 시험 본다는 게 말이 돼.
T는 뭔가요? 여기는 T 할 거 없습니다. 핸드아웃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끝 아닌가? 아, 또 있네요. 뭘 많아 시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현완진 하라는 거구나. 현완진 어떻게 이거 나와줄까? 그래 좀 나와줘봐. 나와주고 남는 거 가져. 다 썼어. 예. 넘어갑니다.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어, 부족하니? 어, 저 많이 써서 그렇구나. 알았어. 부장? 손 들어봐, 오빠는 사람. 지영이 녹화하고 두 장인가? 두 장 있어. 어. 자, 볼게요. P65가 되고요. 그대로 T고요. 전에 이 수업을 보신 분들이 다 얘기가 좀 독특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내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했거라.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니네 나이 때, 니네 아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라. 그러니까 다른 무법칙에 있는 게 아닌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훨씬 효용이 될 거야, 너한테. 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에 나중에 천천히 쓰세요. 현재 완료로 가는 게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have하고 pp가 있어야 돼요. 과거분사. 근데 진행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진행형은 뭐가 필요하네요?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와줘야 돼요. 참고로 얘는 과거분사고 얘는 현재분사예요. 동명사가 아니에요. 뭐만은 중. 아, 진행형이니까 뭐만은 중 아니야? 이게 현재분사가 돼요. My sister is singing 이라고요. My hobby is singing은 명사고 My sister is singing은 형용사잖아요. 현재분사. 이렇게 나는 혼자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네. 얘를 그대로 합치면 현재완료 진행이니까 현 완 진이라고 부를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냥 줄여서 현완진입니다. 그럼 그대로 내려오면 얘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현관빈을 동원할까요?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요런 식으로 틀만 잡아놓으면 얘가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얘가 내려오고 얘가 내려오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산수에 나오는 거지 수학이 아니야. 산수에나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뭐 쓰는 거야? 현완진은 have 플러스 비동사의 과거분사형 써야 돼요. 그게 been 플러스 ing 나온다고요. 그래서 과거분사 다음에 현재분사가 나오는 구조가 나오는데 얘를 다시 우리는 또 쪼개면 have하고 얘를 pp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ed가 보통 pp형인데 그냥 en을 pp라고 생각하자고요. have pp 그러면 얘는 현재 완료가 되는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가 되면 얘를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은 이게 무슨 말이야? 히읗슛 항상 가운데가 빈이어야 돼. 현완수도 그렇고 현완진도 그렇고 뭔가 현재완료 수동태 현재완료 진행형 다 가운데가 빈이어야 돼요. 아니 별거 아닌데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얘를 빼먹고 써요. 얘는 좀 나아요. 현재 완료 수동태는 맞네요. These trees have been planted. 수동태에 나온 거예요. By John 뭐 이런 거 있다고 칩시다. 얘가 뭐가 문제냐면 have가 ing하고 붙으면 뭐야? 현재 완료예요. 비동사가 pp하고 붙으면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 뭐야? 수동태예요.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 얘들아. This is built by John. 비동사 플러스 pp가 뭐냐고. 수동태라고, 수동태. 이것은 John에 의해서 지어진다. 이 말하는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야.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니까 얘는 가운데가 뭐야? 항상 수동, 현재 완료 수동태. 얘가 현완수고로나 현재 완료 수동태 가운데는 항상 been이어야 되는데 얘를 빼놓고 써요? 근데 별로 이상한 걸 못 느낀다는 거. 왜 그랬더니만 These trees have planted니까 현재 완료 아닌가요? 아니야. Have planted면 뭐가 문제야? 여기까지 안 되겠죠? Have planted가 맞다면 뭐가 문제야? These trees have planted by John이 뭐가 문제야? Have planted에 뒤에 뭐가 없어? Have planted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이 나무들이 쭉 심어오고 있대요. 뭘? 뭘이 없어요. 목적어. 삼형식에 목적어가 없어요. 좌에 의해서 뭐 소리야 이게. 말이 아무것도 안 돼요. 즉 이상해가지고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나무들은 쭉 심어져지고 있다. 좌에 의해서. 이게 되겠구나? 얘를 뺐는데 못 알아봐요.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항상이란 말이 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빈이 빠져도 얘는 빈이 빠지면 좀 이상하죠. 왜요? 조동2에다가 ing 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 왜요? 조동2 다음에 pp한데 뭐가 이상하다고요? 목적어 없잖아. 계속 항상이라 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너 고등학교 가서 이런 수업 받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깨달을 때가 와요. 애들이 계속 이걸 꽈서 내면 계속 틀려요. 고등학교에서 많이 봤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청구 얘기했지. 근무했을 때 얘기. 아니 살려주겠다는데 청구했을 때 내가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아무 상관없어. 월급은 똑같이 나와. 근데 왜 그때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싫어했는지 몰라. 왜 어린 나이에 인생을 낭비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조금만 하면 네 인생만 좋아져. 니네 부모님 인생까지 다 좋아지는데 그거를 노느라고 안 하고 있는 애들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다 엎드려 버쳐 시킨 이유라고요. 지금은 그런 거 안 시켜. 하지만 공부 안 하면 나가주셔야겠어. 난 인생 낭비하는 애를 내 앞에 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옆에 안 보여? 공부하는 거? 왜 와가지고 놀아? 난 이해가 안 가. 아, 놀 거면 다른 나온 가서 놀아. 왜 여기서 노니? 예, 그럼 뭐 말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얘가 현완지는 맨날 무서운 얘기하고 그래요. 예, 현완지는 가운데 빈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 물론 과완지나 뭐 미완진 같은 것도 있는데 과거 완료지나 미래 완료지 안 나와요. 현완진밖에 안 나와요. 중3까지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가도 진행형은요. 완료 진행형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요 말을 예문을 써주면 It has been raining인데 왜 여기서 바로 아 이거 수정 테이프 망가졌는데 이거 아, 여기 있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왜 그래. 어렸을 때 정신 차렸으면 너가 얼마나 여러 사람한테 ing raining for two days. 그러면 has been raining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현완진이라고 부르고요. been은 항상이라고 쓰고요. 이틀 동안 계속 이틀 동안 2일 동안
계속 비가 왔었고 또 진행형이니까 의미가 좀 더 들어가야죠. 지금도 내리는 중이다. 중자 쓰려고 그래요. 내리는 중이야. 예, 현재 완료 진행이 학교 시험 범위 안에 있는데 이 현재 완료 진행을 시험 문제를 내는 건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도 학교에서 냈고 뻔해. 뭔데요? 저거 영작하라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으로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현재 완료 진행이 안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요? 그건 3학년 갈 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니까 애들이 그만두고 막 이래가지고 천천히 하는 상황이고. 어? 고쳤다. 수정 테이프. 어, 다행이다. 필기하세요. 중요하니까 안 말 안 할 테니까 지금 필기하세요. 정영상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영작해라 현재 완료 진행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예 왜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현재 완료하고 현재 완료 진행하고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현재 완료에 계속 있잖아. It has rained for two days. 도 뜻이 거의 똑같아요. 봐봐. It has rained for two days. 에도 이틀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가 계속이면 지금도 내리는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 그거보단 좀 더 지금 막 내리는 느낌이 더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현재 완료로 영작을 하지 현재 완료 진행으로 영작을 할지를 가지고 시험에 내면 안 돼요. 안 나와요. 그렇게 큰일 나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으로 영작하시 이렇게 나오든가. 또 하나는 여기에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걸 상태 동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할 상황 아니라 이거죠. 예. 지금 3학년째 갈 때 하게 될 거고요. 상태 동사, 동작 동사란 말까지 나와야 됩니다. 되게 할 게 많은 과목이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수학이 한 반에 반밖에 안 될걸요 아마. 갑시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끝낼 수 있었다고. 수학이 반에 반밖에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학이 얼마나 센지 내가, 난 거기다 문과 수학밖에 안 했는데도 내가 아는데 이과 수학은 더 세. 근데 수학이 반에 반밖에 안 돼요. 반에 반 안 될 걸 아마. 그런데 이걸 왜 중학교 때 해결 안 하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문법 공부 잘 가르치신다면서 이러면서 연락을 하니. 그때 수학 해야지 국어 해야지 언제 영어 할 시간 있다고. 가자. 예, 봐봐. Jake started playing the piano an hour ago. 한 시간에 피아노 치는 걸 시작했다. 아, 이거 과거 시제네요. He's still playing the piano now. 어, 얘는 시제가 현재 진행 시제네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시작한 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과거부터 시작한 게 현재까지 되니까 얘는 뭘 써야 돼? 현재 완료를 써야 돼요. 거기다 진행 시제가 있으니까 현완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합쳐지니까. 그래서 합치면은 Jake has been playing the piano for an hour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봐봐라. I have taught her. 나는 그 애들 가르쳤다.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현재 완료 계속 완료 경험으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 이거 아니야. 지금도 가르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 지금도 가르치고 있지. 이거 현재 완료니까 완료도 돼요. 그 가르쳤어. 방금 막 끝났어. 경험 가르친 적이 있어. 어머 한 적 이런 뜻 아니야? 이게 애매하다고요. 근데 현재 완료 진행은 현안지는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지금 이것도 지금 버전마다 다 계속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요 막. 근데 예, 이거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구별 어려움 출제 물음표. 출제를 하겠냐 이거죠. 이거 구별하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구별하라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현재 완료 계속 쓰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딱 뻔합니다. 현재 완료 계속 쓰는 거였어. 그러면 얘는 since나 for가 나와야 돼요. 완료를 쓰는 걸 원했어. 그럼 jya이 나와야 돼요. 경험이면 ever, never, before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현재 완료 진행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쉽지 않으니 아예 내지 않는다. 필기만 하고 넘어가시다. 자,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예, 필기하세요. 예. 다 뭐 순간 사진 정리합시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그럼 2과가 1과에 비해서 엄청 빨리 끝난 거죠? 네. 예. 1과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고, 2과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한. 영어, 문제가 영어. 한 칼럼 풀고 채점. 1번. 그게 뭔지는 얘기했겠죠? 혹시 몰라서. 1, 2, 3번 풀고 채점하세요. 그리고 아, 이게 이렇게 뜬 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해설 보세요. 4, 5, 6, 7번 풀다 보면 1, 2, 3번에 나온 거 비슷한 거 나와요. 그건 맞춰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풀까 얘들아? 맞니? 45번까지 있으니까 저희 이번 주에 오니까 한 70번까지만 풀면 그럴까요? 70까지 할까요? 네. 두 장만 합시다. 네 장 중에. 괜찮니 지연아? 그 정도 낫겠지? 그래 그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8월 24일 목요일 날 옵니다. 날틀 먼저 하시는데요, 칸이 중요합니다. 칸 몇 개 틀렸는지 칸을 꼭 한번 내가 점검해야겠는데, 특강 끝났으니까 좀 슬슬 시작해야겠네요. 원아월 두 페이지 이상. 마더텅은 P6 몇 페이지였지? 아까 70, 70. 즉 이게 종합 문제 중간이에요. 예. 그다음에 P 50, 50분 전에 했으니까 이 핸드아웃이 핸드아웃이 P60에 HOP 현재 완료 핸드아웃 65? 그리고 60, P가 65까지 63과 P63, P65 P63, P65 그리고 2과 단어 다시 볼게요. 5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꼼꼼히 하면 좋아요. 쪽지 시험 결과 녹화하지 않겠습니다.